라흐마니노프의 감미로운 피아노 음악과 차이코프스키의 우아한 발레 음악의 나라, 클래식의 키읔도 없던 클래식 황무지였지만 19세기 이후로 서유럽의 정통 클래식 음악을 받아들여 단숨에 클래식 음악 강국으로 떠오른 러시아, 혜성처럼 등장한 러시아의 작곡가들은 서유럽의 작곡가들과는 다른 감성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는데요.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등으로 유명한 차이코프스키 외에도 그 당시 예술적으로 인정받은 5명의 아마추어 작곡가들을 일컫는 러시아 5인조를 필두로 러시아의 클래식 음악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 20세기에 들어선 러시아는 그야말로 전쟁과 혁명, 그리고 독재자 스탈린의 공포 정치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에 심각한 탄압이 가해졌고, 스탈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예술가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기 일쑤였죠. 음악은 사회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러시아의 작곡가 연맹은 인민의 정신세계를 특징짓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답고 삶에 긍정적인 힘을 주는 영웅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것이라는 강령을 내놓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어두운 사회 분위기와 한창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클래식이 만나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데요. 우아한 선율은 난폭한 리듬으로, 아름다운 화음들은 날카롭고 거친 소리들로,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러시아 근대 음악의 선구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였죠. 다소 생소한 음악가인 프로코피에프는 많은 선배 음악가들처럼 자신의 피아노 작품을 직접 무대에서 연주했을 만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혼란을 피해 미국에서 활동할 때 작곡가로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피아니스트로서는 많은 연주회에 올랐다고 하니 작곡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갖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뛰어난 피아노 작품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에게서 탄생하는 법, 피아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던 프로코피에프는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어마어마한 난이도의 피아노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기로 손꼽히는 작품이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전쟁 소나타인데요. 프로코피에프의 전쟁 소나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6번, 7번, 8번을 일컫습니다. 세 곡의 전쟁 소나타 중 오늘 소개할 작품은 피아노 소나타 7번, 스탈린그라드인데요. 이 7번 소나타는 그의 피아노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인 피아노의 타악기적 활용이 특히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예? 피아노가 타악기? 프로코피에프의 어록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피아노는 타악기다인데요. 프로코피에프는 피아노의 메커니즘이 타악기와 같다는 점에서 피아노를 타악기로 재해석하는 놀라운 발상을 내놓습니다.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피아노 속의 망치가 현을 때려 소리를 내기 때문에 타연악기로 분류되며, 물체를 때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의 특성을 갖고 있어 타악기적인 표현이라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피아노는 불분명한 음정을 갖고 있는 보통 타악기들과는 다르게 명확한 음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코피에프는 피아노를 타악기로 변신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타악기적인 시끄러운 소리들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협화음을 사용합니다.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소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화롭고 잘 어울리는 화음 대신 날카로운 불협화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명확한 음높이를 가진 타악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불협화음을 연주하는 일이 연주자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인데요. 피아니스트들은 고전이나 낭만주의 시대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화음, 음영, 음재료 등을 초보자 때부터 수도 없이 연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음악이라도 손에 익숙한 화음이나 자주 봤던 음영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악보를 읽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프로코피에프와 같은 근현대 작품들은 연주자들이 열심히 연습해온 음악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악보를 처음 읽는데도 한 세월이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내가 지금 맞게 치는지도 모르겠고, 가뜩이나 기술적으로도 어려운데 음악 또한 잘 파악이 되질 않으니 몇 배로 어려운 것이죠. 또 프로코피에프는 이 불협화음들을 엄청나게 연타해서
타악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팀판이나 마림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악기들은 음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아노로 타악기적인 음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음을 반복해 연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타해야 하는 음들이 불협화음이라는 점입니다. 불협화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두 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연타한다는 뜻은 적어도 두 음 이상 동시에 연타한다는 뜻인데요. 말이 최소 두 음이지 이 작품에서 프로코피에프는 대부분 세 음 이상 심지어는 다섯 개의 음으로 구성된 불협화음들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이쯤 되면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음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니스트의 손목에서 음악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프로코피에프의 작품들 중에서도 유독 피아노 소나타 7번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3악장에 사용된 7박자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박자를 셀 때 그룹을 묶어서 세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세지 않고 하나 둘 둘 둘 셋 둘 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과 같이 둘 혹은 셋씩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서 자주 등장하는 6박자의 경우 셋씩 둘로 묶어 세며 9박자와 12박자 역시 셋씩 셋, 셋씩 넷으로 묶어 세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큰 박자라도 용이하게 셀 수 있는데요. 그럼 7박자는? 하나 둘, 둘 둘, 셋 둘 넷?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어떻게 해도 딱 떨어지게 묶이지 않기 때문에 셋 둘 둘 혹은 둘 셋 둘처럼 2와 3을 섞어서 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템포까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둘 셋 둘 둘 셋 둘 둘 둘 셋 셋 둘 헷갈려 죽을 맛이겠죠. 프로코피에프는 전쟁 소나타를 쓰기 전에 한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와 함께 작업하던 연출가가 스탈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프로코피에프는 스탈린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칸타타를 작곡하는 등 처절한 노력을 하는데요. 프로코피에프의 일생을 다룬 전기작가 다니엘 자페는 프로코피에프가 스탈린을 찬양하는 칸타타를 억지로 만든 뒤 세계의 전쟁 소나타에서 그의 진실된 속마음을 표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쟁 소나타에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운 사회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용기 있게 외친 표현의 자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 스탈린상을 받았네? 클래시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